안녕하세요. 전학 강재입니다. 저의 보험 창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메탈로브카에 나오는 데저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짠! 자, 지금 데저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앞에는요, 이렇게 자, 데저트의 일러스트와 함께 자, 앞을 훤히 볼 수 있게 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엔 데저트라 써 있고요. 8007이라고 써 있네요. 자, 자동차 외부는 메탈 파츠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는요, 자, 로봇으로 변신 가능한 레탈로보카라고 써 있고요. 옆에는 자,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자, 투명하고요. 밑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뒤에 보니까요, 자, 메탈로보카라고 써 있고요. 자, 다양한 메탈로보카를 모아보자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맞는 것은 에이펙이라는 것이고요. 자, 수입해서 판매한 것은 아이산업이고요. 자, 2015년도 11월달에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메리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되어 있네요. TV에서 광고를 했다고 해요. 상당히 공유드린 제품이면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짠, 3,000원이고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미사용 제품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박스 크기를 한번 알아봤네요. 크기는요, 박스 크기는 약 23.2cm, 옆에는요, 약 15.7cm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오픈해서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안에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들명서는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디포메이션이라고 써있고요. BKK가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물을 꺼내볼게요. 데저트를 꺼냈고요. 이거는 균형이 잘 맞네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이 일단 내려간 상태인데요. 팔을 올려줄게요. 너무 내려가면 안 되죠. 이 정도 평행 유지시켜주고 허리 쫙 빼주고요. 좋아요. 자, 데저트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은요, 이렇게 약간 카키색 같은 금색도 아니고 카키색 같기도 하고 금색 같기도 한 그런 색깔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빨간색과 금색을 좋아하죠. 자, 이 데저트는요, 제가 이번에 랜드로버. 자, SUV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영국 쪽에서 만든 랜드로버를 모델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를 끼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 보면 여기는 빨간색 부품 있잖아요. 여기는 돌기에다가 여기는 이 구멍을 끼워줍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프로티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지금부터 데저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데저트.
자, 상당히 다른 것보다 무게 균형이 잘 맞습니다. 왜냐면은 차 자체가 두꺼워서 그런가 봐요. 자, SUV는 스포츠카보다 높이가 훨씬 높죠. 바퀴도 크고요. 자, 무게는 비슷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데저트의 움직임을 알아볼게요. 자, 머리는 360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자, 얼굴은 역시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보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토봇과 디스티코나와는 다른 마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팔은 역시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도 이렇게 굽힐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이렇게 발차기 할 수 있답니다. 자, 발도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게저트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요, 약 8.2cm. 자, 옆에는요, 약 5.4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데저트의 변신 모습을 볼까요? 데저트 트랜스포메이션. 우선은 자, 머리를 살짝 뒤로 젖혀주고 이거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만세 하도록 팔을 쭉 펴주고요. 이 상태에서 발을 넣어줍니다. 축킹 축킹. 그리고 양쪽 다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뚜껑을 쭉 당겨서 자,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여기는 돌기를 끼워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만세던 다리 팔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Y자로 이거를 밀어줍니다. 여기 있는 돌기에다가 돌기를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끼워줍니다. 마치 참을 닫듯이요. 축킹. 자, 좋아요. 완성. 자, 우리나라는 랜드로버라는 구두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거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랜드로버라고 영국산 아주 프리미엄 SUV 브랜드랍니다. 자, 아주 퀄리티 높은 도색 수준을 자랑하고 있네요. 물론 얼굴은 아쉽습니다만. 자, 퀄리티, 자, 밑에는 클리어 재질이라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퀴가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요. 그러면은 이 랜드로버의 크기를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약 보통 미니카 정도의 크기인데요. 7.7cm. 자, 높이는요, 약 2.8cm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소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요, 로봇에서 자동차로 완벽하게 변신이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 합금과 클리어 재질로 재질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도장이 괜찮아요. 자, 또 하나는 값이 3,000원으로 싸답니다. 자, 이 제품의 단점은요, 얼굴 도색이 조금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이런 펄이라든지 이런 건 고급스럽습니다만, 자, 펄 도색은 이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쉽네요. 그러면은, 이 제품의 소지 포인트는요,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영국산 랜드로버를 좋아하시는 분, 자동차 매니아 분들이요. 그리고
저 너무 비싼 장난감에 싫증 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구독자 500명 돌파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붕붕붕붕.